네. 우리 과장님께서는 게임 좋아하시나요? 뭐 좋아하진 않지만 주가 측면에서 좋아합니다. 그렇죠. 네. 우리 분석을 해야 되니까. 네.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2년 만에 또 이제 지스타가 또 오프라인 개막을 했기 때문에 부산으로 향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이슈 좀 정리 좀 해볼까요? 이제 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게임 전시회죠. 네.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사들이 그 어떤 이 지스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. 또 뭐 판매도 하고 계약도 하고 또 강연도 하는 그런 최대 게임 축제라 볼 수 있겠는데 벌써 역사는 한 17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했어요. 못했다던 네. 것보다도 이제 부스가 안 열렸죠. 네.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 오프라인 그런 부스나 여러 가지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하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온라인으로 어떤 그 부스를 했을 때 차렸을 때 대면하는 게 주로 이제 온라인 쪽으로 부스는 들어가지만은 이 화상으로 네. 어떤 이 대면 화상으로 이제 비대면 쪽으로 만나기 때문에 좀 많이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지스타 우리나라 그 기업들만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. 네. 총 40개국에서 672개사가 참가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스타가 그전에는 뭐 어떤 이미지가 국내의 어떤 게임의 산업에 대한 부분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제 참여 국수가 늘어나면서 이 글로벌 게임 그 전시회로 좀 많이 바뀐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주가 측면에서 그리고 이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게임 업체들이 많은 이제 변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네. 뭐 메타버스 시장도 진출하면서 기존의 어떤 이 게임 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면서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화가 어떻게 나올지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. 그리고 항상 이제 지스타가 개막 전에는 주가 항상 올라갔다가 지스타 이후에 이 개막 이후에는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 많이 보여주었거든요. 네. 뭐 오늘 이제 뭐 개막을 하면서 오늘 이제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 이런 상승세 랠리를 이어갈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N이죠. 네. NC 소프트, 넥센, 그리고 넷마블이 참가를 안 하고 네. 이 중소형 게임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참가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패러다임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좀 그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게임 산업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마다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린 것처럼 네. 지금 전부 다 그 특히나 메타버스, NFT 이런 또 산업과 관련이 되면서 게임의 지금 성장이 뭐 무섭게 변할 정도로 주가 상황도 막 달라지고 있거든요. 뭐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관련 테마가 될 수 있겠죠. 네, 그렇죠. 테마라고 한다면 역시 메타버스, NFT 네.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. 뭐 이 메타버스랑 뭐 NF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 업체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은 엔터 그리고 그렇죠. 대기업, 네. 뭐 통신 업체들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맞아요.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메타버스가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직접적인 이 관련된 업종이 바로 이제 게임 업종이라는 게 항상 1순위로 나왔다라고 네.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번엔 참가하진 않지만은 이 3N이죠. 넥슨, NC 소프트,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 NFT 같은 이제 블록체인 게임을 기반으로 이 메타버스 산업을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뭐 공격이란 표현이 약간은 좀 적극적으로 좀 네. 적극적으로 하는데 공략을 네. 지금 하고 있다라고 네.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흐름 같아요.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우리나라 안에서가 아니라 글로벌화를 하려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카드가 분명히 필요한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지금 현재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진출하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게임 업체들이 우리나라 메타버스가 아니라 글로벌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과 계속 제휴를 하고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K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. 이거에 대한 글로벌화를 하려면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역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
그 부분을 이 게임에서 어떤 수익적으로 연결하려고 한다면 이 IP, 재산권을 이용한 NFT에 대한 부분도 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어떤 그 테마 부분은 게임과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뭐 당연히 이 안에서 관련 테마 중에 가장 선호하시는 섹터는 게임 쪽이겠군요. 네. 게임 쪽이라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게임 업체들 참 올해 상반기 때 좋지 않았는데 그렇죠. 이제 이런 그 뭐 지스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중국 쪽에서도 판호 발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슬림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에 뭐 3N 뭐 대표적인 게임 업체 이 세 개 업체가 그 전에 어떤 시가총액 많이 차지하고 비중이 컸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뭐 몇 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시세를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뭐 크래프톤 그리고 이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게임 업종 안에서도 이 다른 세계 업체 이 3N 업체를 제치고 항상 이 탑픽 종목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도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말은 결국은 이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슬림화가 되고 이 몇 개 종목으로 유동성이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최근에 이제 몇 개 종목 말씀을 드리면 이제 NC소프트가 아시다시피 이제 리니W 이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NC소프트의 어떤 그 전에 블레이드 온 솔트에 의한 이 과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저들에 대한 그 실망 매물이 이중 그 8월 말에 많이 나왔었거든요. 네. 하지만 이제 리니W에 출시된 이후에 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지는 뭐 그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계속 좀 나와주고 있어요. 호불호가 갈려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NC소프트가 뭐 NFT 사업이나 역시 이 기업들이 진출하는 점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더 점수를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 리니W 매출액은 1조를 넘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평균 매출액이 한 3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선방한 수준에 판단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은 NC소프트 어떤 주가에 대한 정상화를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관심이 많이 모아진 게 크래프톤이거든요. 크래프톤, 네. 예,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존의 어떤 뉴스테이트 같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원게임 업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상장하기 전에 약간 공모가 논란이나 좀 있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뉴스테이트 뭐 사전 예약자 수도 5,500만 명을 이제 넘는 기록할 정도로 지금 대기 인원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원게임 회사라는 이미지가 뭐 이 뉴스테이트가 흥행한다고 한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다른 배틀그라운드나 여러 가지 이 P2E 게임으로 진화를 많이 하면서 이 크래프톤도 이제 원게임 회사가 아니라 이제 종합 회사로 종합 게임 회사로 걷는다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에 대한 논란을 어떤 불식시키고 지금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신고가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는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여러 다른 게임 회사들이 이 중국 쪽과 많이 연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펄어비스가 가장 직접적인 그런 그 중국 쪽의 비중이 많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그 검은사막 모바일이 이 PC 버전이 중국 수출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떤 중국 판호 발급의 재개 최대 수혜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세 개 업체를 어떤 게임 업종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펄어비스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거래일째 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상승분을 켜고 있고요. 물론 뭐 다른 게임 그 업종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그 NC소프트만 봐도 사실 실적보다는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내년쯤 됐을 때 과연 지 메타버스 NFT 관련된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을 얼마나 좀 드러나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기업들만의 어떤 주가의 방향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. 네, 어떻게 보세요?
지금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이 시절 잡히는 건 아니에요. 이거 투자를 하고 좀 계속 볼 수 있겠는데, 저는 이제 이게 내년에도 이제 실적에 잡힐지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. 물론 잡힐 조금 소량 잡힐 수도 있겠지만은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하지만 이렇게 이 대기업들과 중소형 기업들이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런 먹거리라는 부분이 확실히 창출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출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뭐 흔들림이 없어요. 뭐 해외 진출하는 부분, 또 이제 신흥 시장 쪽으로의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활발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은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기존 이 어떤 중국 쪽에서 판호 발급도 예를 들었지만은 신흥 시장 쪽에서의 해외 매출은 저는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메타버스나 NFT는 테마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네. 뭐 이런 본업적인 걸 본다고 한다면 이 게임 업체들한테는 펀드멘탈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펄어비스가 이 PCB 버전을 이제 중국제 수출한다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, 네. 이거에 대한 부분 신호탄을 됐을 때 중국 시장 쪽으로의 진출 부분은 중국 내에서도 워낙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한테는 이 어떤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되면서 내년에 이 게임 업체들 주가를 올해보다 더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. 자, 앞서 관련 종목들 몇 가지 언급해 주셨는데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도 다 좋아요. 네. 전 다 좋게 보고 있고, 하지만은 이제 이 카카오 게임즈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,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 개발 업체라기보다도 그 전에 이미지가 이제 퍼블리싱, 한마디로 유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네. 뭐 NC 소프트도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이 다른 여러 가지 뭐 그 게임 업체 개발사들이 이 카카오 게임즈 퍼블리싱을 맡기면서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창출이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지금 현재 이 제가 카카오 게임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는 개발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. 이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이제 오딘이잖아요. 네. 예, 오딘에 대한 이 개발사에 대한 그 개발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 지분 투자를 하면서 라이온 킴텍이죠. 그 어떤 지급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좀 줬었는데, 만약 지분을 투자하게 되고 어떤 지주회사로 갖춰준다고 한다면은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크거든요.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이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더 좋아지는 부분이고, 또 어떤 패블리싱 게임에서 게임 회사에서 이제 개발 업체로 이제 이미지가 바뀌는 과정이 분명히 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어떤 자회사들 좀 변수가 많아요. 이 어떤 라이온 하트죠. 라이온 하트도 그렇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여러 프렌즈 게임즈나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떤 주가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네. 지금 현재 이 카카오 게임즈의 뭐 시가총액을 본다고 하더라도 9조 후반대는 충분히 이 영업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지금 제 시가총액을 좀 봐야겠지만 8조대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충분히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자, 뭐 수급도 보면 특히나 기관의 그 매수세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, 자,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? 우선 여러 가지 뭐 이 자회사 변수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다른 게임 업체에 대비해서 많이 없거든요. 없고 안정적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으로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, 네.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 가치를 했을 때 이 목표 주가를 13만 원 이상까지 잡고 있는 상태인데, 그래서 1차적으로는 1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이 13만 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게임 쪽에서의 본업, 그리고 자회사의 가치만 포함됐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변동성 대비보다도 또 안정적으로 13만 원까지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. 자,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오늘 머선일이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